누나들한테 잘하는 방법. 친누나한테 이쁨 받는 방법. 첫 번째, 어릴 때니까 눈에 안 띈다. 두 번째, 날 부르면 간다. 만약에 불을 꺼달라고 하거나 그런 살짝 쓸데 없는 거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시를 한다. 세 번째, 세 명에서 밥을 먹을 때는 무조건 밥을 빨리 먹는다. 꼭 밥 늦게 오는 사람이 치우기 해가지고 당하지 말고 밥을 빨리 먹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. 4번, TV가 하나인데 시청하고 싶은 게 다르다. 그러면 리모컨을 사수하라. 그러다가 리모컨 모서리에 맞지 않게 조심해라. 5번, 맛있는 거 사와줄 땐 맛있게 잘 먹어라. 동생의 팁입니다. 진짜 찐으로. 진짜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데. 그 세 명에서 밥 다 같이 먹는데 갑자기 나 거의 난 늦게 먹고 있고 누나들 빨리 먹으니까 누나들 왜 빨리 먹어? 이러는데 우리 몰랐어? 늦게 먹는 사람 마지막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치우기잖아. 갑자기 둘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. 어? 나 진짜 다 먹었는데? 그럼 너가 치워야지.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당하지. 안 당하지 그런 거. 눈에 안 띄면 찾아가면 되던데 그 방 그건 누나다. 무조건 동생 한 명 있다. 그런 소름 돋는 말을 남동생한테 굉장히 불안하고 막 저 누나가 뭐하지 그런 생각을 안겨주는 그런 행동이에요. 예. 방금 있었어. 무서운 눈이 있네.